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중매 결혼 다들 아시죠? 집안 양가 부모님이나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을 중매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뭐 로맨스도 인스턴트인 시대, 또 억지스러운 거 싫어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시대에는 친구끼리의 소개팅으로 만나는 경우는 종종 봤지만, 무언가 저보다 윗사람, 부모님이나 혹은 집안끼리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요새는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중매 이야기를 꺼내느냐? 오늘 나눌 본문 말씀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이유로 결혼하게 된 부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부모님이 만나라고 한 사이도 아니고, 또 친구나 지인이 소개시켜준 사이도 아니고, 무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셔서 만난 사이인데, 그 상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도 아니고, 뭐 100번 양보해서 신앙은 조금 없더라도 그나마 좀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음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음란한 여자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이 부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상징하고, 또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예표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간중간에 함께 읽으실 텐데요. 먼저 호세아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멘. 네, 오늘의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중매를 서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과 이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부터 또 계속 보면 둘이 결혼해서 아이도 3명을 낳았습니다. 이 정도면 과거에 음란했던 고멜이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호세아에게 일편단심이 되었을까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가정을 꾸린 김에 새 출발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배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것과 똑같은 상황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의 배신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졌던 것처럼 마치 음란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행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창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어쩔 도리가 없는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던 자신을 아내로 맞아준 호세아를 기어코 기어코 또 배신하고 또다시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멜이 다시 한번 호세아를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한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갔어야만 했고, 심지어 고멜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음란한 여자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로 맞이했고 아이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음란한 여인 고멜은 또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남편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아내를 또 되찾아오기 위해서 호세아는 정말 바보처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값을 치릅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계산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희생과 인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구속의 사랑,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고 다시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뭐 후에 고멜이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 이후로 알순 없지만, 호세아는 고멜에게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기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 정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와 사랑하며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정말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그것도 값없이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는 마치 아침 드라마처럼 단순히 남녀의 치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이죠.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삶을 약속하시는 감격스럽고 벅찬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장면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고멜이 계속해서 호세아를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값을 쳐서라도 다시 데려오며 끝까지 사랑하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우리의 반응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또한 앞으로 계속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엎드림 공동체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